미라클 메디 산책 코스 중 레드 트랙은 양천 향교역에서부터 허준 박물관까지 전통 미술의 자존심인 겸재 정선 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조선 시대의 명의 허준의 생애와 한의학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통 문화 코스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겸재 정선 미술관과 허준 박물관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오픈 패스 티켓이 있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는 겸재정선의 회화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겸재진경문화체험실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 후문으로 나가면 일제감정기 말에 굴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궁산 땅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양천향교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과 서예, 사군자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준 박물관은 허준 선생의 각종 저서를 비롯한 한의서, 내의원과 한의원 재현, 다양한 약초와 약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침을 놓아보거나 약재를 직접 싸보는 등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 120여 종을 심어놓은 약초원은 서울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박물관 뒤편에 있는 허가바위는 천연 동물로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추측되고 허준 선생이 이곳에서 동의보감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허준 박물관 앞에 있는 허준 테마 거리는 허준 선생의 생애와 동의보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거리로 허준 박물관부터 가양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허준으로부터 시작되는 강서 의료관광 특화도시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강서 조화로운 성장 강서 삶이 아름다운 강서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시대.